가로 1,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근 접선의 길이. 그러니까 원, x-a제곱 더하기 y-b제곱 r의 제곱, 밖에 한점 px1y1. 에서 이 원의 근 접선의 접점을 t라 하면, 그러니까 원밖에, 야, 이게 이제 원이 이렇게 있고 원. 원이 이렇게 있다. 중심이 이제 a,b. a,b고. 원 밖에 점이 있어, p. 원 밖에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이거 접선. 그리고 접점이야, 이게 t가 접점이라고. 그랬을 때에 cp의 제곱은 pt의 제곱 더하기 ct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이게 직각삼각형 아니야, 직각삼각형. 이게 원의 중심에서 그 접점에다가 선을 그으면은 이게 수직이 되거든, 수직. 그러니까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 빗변이지, 빗변. 직각삼각형의 빗변. 그래서 PC의 제곱은 PT의 제곱 더하기 TC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접선의 길이, 접선. L. L.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PT. PT야. 따라서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는 거야. 그래서 PC의 제곱에다가 빼기 TC의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 L이 값 나오고, 여기도 PT 값이 나오겠지. 이거. 그래서 이제 요런 식이 나온다. 요런 식. 그래서 이제 그 접선의 길이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다. 암기 아니다. 암기 아님. 이것까지 암기하는 건 너무 힘들지. 암기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은 뭐 잠깐 그려보든지. 그다음에 이게 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공식이 또 그냥 외워져.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외워지면은 뭐 외워서 푸는 건데, 굳이 이걸 암기해서 풀라고 하지 마. 이건 이제 그림을 몇번 그려보면은 이해를 할수 있으니까. 이번에 현의 길이. 직선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현의 길이를 L, 반지름의 길이를 R,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면, 그래서 2분의 L의 제곱 더하기 D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건 당연하지. 아, 이것도 해야 되냐, 이거? 현이 있다고, 현. 그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면은 이등분한다. 이건 중3 때 나왔던 거고. 그 반지름을 R. 그 L은 현의 길이, D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가 피타고라스 되는 게 여기다 피타고라스. 여기는 뭐, 여기는 2분의 L이 되는 거지, 2분의 L. 그래서 요 놈의 제곱에다가 요 놈의 제곱 더하면은 요 놈의 제곱이 된다고. 이게 된다고, 이거. 아, 이것도 무슨 암기냐, 이게? 이게 암기냐? 이게 암기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암기 아니다. 문제 보자. 01번, 다음 점에서 원,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4의 근 접선의 길을 구하라. 이런 거할때 이제, 뭐, 원 한번 그려놓고 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더라도, 요 0,0 있잖아. 요거를 원의 중심하고 같은 선에도 이렇게. 원의 중심하고. 같은 선에 있게. 0,0. 0,0. 여기 중심은 마이너스 3,4. 반지름 2가 되지. 그럼 접선을 긋는다, 접선. 그 접선 요거 됐네, 요거. 요거. 그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접전에다가 선을 연결하면 뭐가 직각. 그 반지름은 4니까. 반지름은 2네, 2. 야, 그러면은 나왔네. 접선의 길이는 이제 요게 되는 거지, 접선의 길이는. 접선의 길이는 여기가 된다. 여기.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 이 길이 구하면 되겠다, 요 길이. 그요 길이는 그요두점 사이 거리 0,0 마이너스 3,4두점 사이 거리. 그러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잖아. 그럼 루트 25. 5네 5. 5. 아, 그럼 x 구했다, x. x 어떻게 구하냐?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면 되지, 루트. 그래서 루트 5의 제곱 25 빼기 2의 제곱 4. 그러니까 루트 21이야, 답이. 그래서 루트 21이다. 이거 워밍어, 워밍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공식 외우지 마. 외우지 말고 요렇게 이제 그림 조금만 그려보면 바로 나오니까. 이건 이제 공식 암기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서 풀면 더 좋다. 가로 2번. 자, 이것도 그 원의 중심하고
그 직선 위에 그 1,6을 잡으면 돼. 1,6. 그 원의 중심은 똑같아. 마이너스 3,4, 1,6. 그럼 접선. 그럼 접선 그리자, 접선. 요거, 요 길이. 요 길이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접선의 길이다. 접선의 길이. 그 원의 중심에서 요 접점에다가 선을 연결하면 요 직각. 직각. 그럼 반지름은 4니까 반지름 2네, 2. 반지름은 2고. 야, 그러면 이제 요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 요 길이. 요 길이는 1,6, 마이너스 3,4, 두점 사이의 거리다.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겠네. 그럼 루트. 마이너스 3 빼기 1의 제곱. 그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는 거고. 더하기. 4 빼기 6의 제곱. 4에서 6을 빼 마이너스 2. 그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래서 루트 얼마가 되냐? 16 더하기 4, 20. 아, 그니까 요 길이가 루트 20이야. 루트 20. 아, 그러면은 X는 요놈의 제곱에서 요놈의 제곱을 빼가지고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럼 루트 20의 제곱하면 20이고, 빼기 2의 제곱은 4. 그러니까 루트 16. 아, 4네, 4. 4. 그래서 여기 4가 되는 거야, 4. 접선의 길이는 4다. 자, 이렇게 풀면 돼. 이거 공식 외우는 거 아니다. 02번. 점 P 0,K에서 1,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8의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모든 K 값의 합, 모든 K 값의 합. 이러면 K가 뭐 여러 개, 그 K가 그래봤자 두 개겠지? 뭐, 설마 K가 뭐 서너 개 나오겠어? 이렇게 되면 야매로 못 푸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접선을 그은데 서로 수직이래, 접선. 접선을 그은데 수직이다. 그거는 접선을 어떻게 그을 때냐면은, 아, 어떻게 더 가까워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되려나? 접선을 이렇게 긋지? 아니, 너무 가깝게 왔다. 좀더 뛰자. 아, 이 정도? 이 정도. 자, 접선을 긋는데, 이쪽에. 그니까 여기가 이제 저기 P, 0,K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점이 이제 P, 0,K. 근데 요쪽에다가도 이제 접선을 그어, 이렇게. 아, 조금 앞으로 당겨. 아,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이 정도면, 아, 좀더 당기자. 이 정도? 야, 이게 접선. 접선. 이렇게. 이게 수직이란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란 얘기는, 이게 접선이 이렇게 된다니, 이렇게. 근데 이제 일단 이것도 알아야 돼.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 두개 긋잖아. 요 길이 같다.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나온 거지? 이렇게 갔다. 이것도 하나 알아야 되고. 이게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거야, 이거. 여기가 수직이라고. 두개 접선이. 수직이다. 아, 참. 문제 어렵네. 그 다음, 원의 중심이 뭐냐, 이거. 아, 이게 이제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8. 그럼 중심이 0,2네. 그 중심. 중심이 0,2고 반지름은 루트 8. 반지름은 루트 8. 2루트2인데, 일단 루트 8이라고 쓰자. 아무도 제곱할 것 같아가지고. 그랬을 때에, 요 K 값 구하는 K 값. 아, K 값. 일단, 요 원의 중심에서, 잘 모르겠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일단 요 접점에다 선을 긋자. 선을 긋다. 그러면 이제 요게, 직각이 되는 거지, 직각. 직각. 근데 요 길이 같이. 반지름. 같다고. 야, 그럼, 아, 이거, 자,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겠다. 같다고, 이 길이가. 그럼 여기 자동적으로, 여기도 직각이 되네? 직각. 야, 이래 버리면은, 요게 일단 내가의 크기가 다 90도야. 이게 직사각형이 돼, 직사각형. 직사각형. 일단 요거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인가? 정사각형인지는 잘 모르겠지. 그래서 요게 반지름이 루트 8. 루트 8. 루트 8. 이렇게 되고. 루트 8, 루트 8. 아, 그러면은 이거는 정사각형이 되겠네. 이게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잖아.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면은 이건 직사각형이라고, 직사각형.
근데 직사각형은 또 대변의 길이가 같아. 직사각형은 대변의 길이 같다고. 요변은 요변의 길이가 같아. 이변의 길이, 이변의 길이 같다고. 같대. 근데 요 옆에 같잖아. 그게 정사각형이지. 정사각형. 이웃하는 변의 길이 같아. 이건 마주보는 변끼리도 같은데, 직사각형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웃하는 변의 길이 같이. 그니까 내 변의 길이 다 같아.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정사각형. 아, 이게 정사각형이다. 그럼 내 변의 길이도 다 같네, 내 변의 길이. 그래서 요네 변의 길이도 다 같게 된다. 정사각형이 돼. 정사각형. 자, 그러면은 이제 정사각형이 되니까 네 변의 길이가 다 같다. 그럼 이제 다 같다고 표시를 하고 표시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k를 구하셔서 어떻게 구하냐? 요두점 사이거리가 나오네. 두점 사이거리가. 그치? 두점 사이거리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게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니냐? 여기도 루트 8이라고 루트 8.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거 여기 이제 요걸 오라 그러면은 PO의 길이. 그러면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루트 8의 제곱은 여기 PO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여기 얼마가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 PO의 제곱은 루트 8의 제곱.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루트 8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16이 돼, 16. PO니까 얼마? 4가 되는 거야, 4. 4. 야, 그럼 나왔네. 4. 왜, 어떻게 나왔냐? 요두점 사이의 거리가 4라고. 두점 사이의 거리가 4. 그걸로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 X좌표는 00이니까 내비 두고, Y좌표 보자, Y좌표. Y좌표를 보면은, 여기는 K이고, 여기는 2잖아. 그래서, E-K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이게 4라는 얘기지, 4. 4. 아, 이렇게 놓고 푸는 거네. 그러면 이제 양변 제곱해. 양변 제곱하면은 E-K는 16.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E-K 제곱. E-K 제곱은 K-E 제곱하고 같아. 같다. 그래서 이거 전개할 필요 없이 요 상태로 2차 방식 풀자. K-E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 그래서 K-E는 마이너스 2 또는 아, 마이너스 4지, 참. K-2는 마이너스 4. 또는 K-2는 플러스 4가 돼. 그래서 이항시키면은 K는 마이너스 2 또는 K는 6이 된다고. 6. 그래서 두개 더하면 4가 되는 거지, 4. 4. 답이 3번, 3번. 이렇게 푼다. 아, 이거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 이거. 좀 까다로운 문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두 개의 요거 조심해야 돼. 두 접선이 수직으로 만다. 요 얘기야, 요 얘기. 수직. 그러면 요게 요거 연결을 해버리면은 네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직사각형이고 직사각형인데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마름모의 성질도 가지고 있대. 정사각형 돼. 정사각형. 그래서 요두점 사이의 거리는 4 이렇게 놓고 푸는 문제였어. 조금 이제 까다로운 문제였고. 03번 보자. 3번 점 P 3,4에서 1 x제곱 더하기 y제곱 4와 두점 a, b에서 만나도록 직선을 그었을 때 pa 곱하기 pb의 값 p 근데 이제 요거를 그니까 p 요거 pa 그니까 pa 요거 곱하기 요거거든 pb 근데 이제 요거를 요 값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원과 비례 단원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이론을 하나 이제 생각이 나야 돼. 이제 이론 중에 뭐가 있냐? 접선이 있는데 접선. 여기 이제 그원 밖에 한점 P에서 접선이다 이거는 PT 접점 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할선을 그어 할선. 그 이제 접 여기 점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면은 공식이 하나 있지. 공식이 하나 원과 비에서 무슨 공식이 나오냐?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다. PT의 제곱, 요거 제곱하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야. 이걸 일단 생각해놔야 돼. 이거 생각이 안 나면은 생각 안 나겠지? 벌써 작년 일인데, 이거 기억나겠냐? 애들 기억력 얼마나 안 좋은데. 당연히 기억 안 나겠지. 그러면은 일단 요거라도 지금 다시 이제 그 공부하고 새롭게. 그 작년에 그래서 공부 못했던 애들 걱정할 필요 없어. 다 똑같아. 애들 다 까먹어.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식이 나오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는 그 이론이 있어. 뭐냐면은 요 접선과
접선과 현. 그러면 AT를 연결, 현이, 그럼 요, 요 접선과 요 현이 이루는 각, 요각은 요 접선과 현 사이에 호가 있지, 호. 요 호. 요 호의 원주각, 요각하고 같다, 이거, 요각이. 요두 개가 같다. 두 개가 같아.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닮음으로 푸는 거야, 삼각형의 닮음. 이게. 그 삼각형의 닮음으로 푸는 거거든. AA 닮음이 되지, AA 닮음. 그 삼각형의 닮음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삼각형의 닮음을 하면은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삼각형, 요각요각 갖고 P가 이제 공통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라는 공식이 나온다. 요거 일단 암기, 요거 암기하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풀면은 지금 뭘 구하는 거냐? 아, 이거 그래서 PA 곱하기 PB. 지금 구하는 거는 PA 곱하기 PB거든? PA 곱하기 PB? 근데 A점도 모르고 B점도 몰라. 그러니까 PA랑 PB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 여기를 구할 수가 없다고. 이 점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이 점, 이 길을 구할 수 없어. 이 P점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구할 수는 없는데, 그럼 뭘 구하냐? 요따가 이제 접선을 그으면은 접선. 접선. 그리고 여기 이제 요 T라고 해, T. 그러면 PA 곱하기 PB는 PT 제곱하고 같아. PT 제곱. 따라서 우리는 요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놈을 구하는 거야. PT 제곱을. PT 제곱은 구할 수가 있어. PT 제곱.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T는 접점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선을 연결하면 수직이 돼. 직각이 된다고, 직각. 그러면 눈치 깠냐? 직각 삼각형이 나오지.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나오네. 그러면 두 점, 그러면 이제 두 점사의 거리 나오자, 두 점사의 거리. 여기, 여기 원의 중심이 0,0 아니냐. 그 0,0하고 3,4, 두 점사의 거리. 5네, 5.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루트니까 5.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반지름 2네, 2. 그 반지름 2구. 야, 그러면, 아, 진짜. 그 이게 나오잖아, 이 길이. 이 길이는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뺀다고. 그러니까 루트 5의 제곱하면 25 빼기 2의 제곱 4를 한다고. 그러니까 루트 21 된 거야, 루트 21. 그래서 PA 곱하기 PB는 안 나오는데 PT의 제곱은 나와. 루트 21이야, 루트 21. 그래서 이제 루트 21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지, 3번. 3번이 된다. PT의 길이가 루트 2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곱하니까 21. 아, 문제 아주. 쌈박해. 쌈박해.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이론 다시 정리를 해놓고. 다음 4번. 원,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0과 직선, e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이거는 별표, 별표. 별표 문제다, 별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일단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아, 그림을 좀 그려보자, 그림. 대충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원의 중심은 0,2, 반지름은 루트 10, 직선은 2x 플러스 y 더하기 3은 0. 그 만나서 생긴 현의 길이. 그 현의 길이니까 요 길이네,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는 필요 없네. 아, 지워버리자. 딱 필요한 것만 보자, 필요한 것만. 요거든, 요거. 그러면 이제 요 현의 길인데, 현의 길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했냐? 원의 중심에서 요 현에다가 수선을 그으면은, 어떻게 한다? 이등분 한다, 이등분. 이등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딱 직각 삼각형만 뽑아오는 거야.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딱 뽑아오면은 요 길이가 나와. 이거 요 길이는 저기 반지름 아니냐. 원의 반지름. 루트 10이지. 루트 10.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지. 아니,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래. 저기, 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니까 요 점, 원의 중심하고 요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야, 그거 구하자, 이거. 이거. 이거 이제 공식 이제 외워야 돼. 그럼 루트. X 개수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1이지. 절대값. 0하고 2를 넣는 거야. X에다가 0, Y에다가 2를 넣어. 그러면은 2 더하기 4, 5네, 5. 5. 그 절대값 5는 5니까 이게 이제 그 루트 5분의 5네. 루트 5분의 5. 그러면 이거 유리화하면 5네.
오, 그치. 루트 곱하니까. 아, 루트 5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약분 되죠, 약분. 5하고 루트 5두개 없어지잖아. 그 5만, 루트 5만 남는 루트 5. 그래서 요 길이는,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5가 돼, 루트 5. 루트 5. 그러면 이 길이가 나오지 않냐, 이 길이가. 아, 참. 이 길이가 나오지. 이 길이는 그, 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에다가 요거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돼. 그래서 요기 길이는 루트 10에 제곱하면 10이고, 빼기 루트 5에 제곱하면 5. 그래서 뭐가 돼? 루트 5네, 루트 5. 여기 루트 5라고. 루트 5. 그러면 여기는, 여기도 루트 5가 될거 아니야, 루트 5. 따라서 현의 길이는 2루트 5. 답 4, 2번, 2번. 이렇게 푼다. 이거 중요 문제다.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아, 중요 문제다. 5번. 다음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A, B라고 할때현 AB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현 AB의 길이가 2가 되도록 상수 A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거든. 그러면은 그 중심이 이제 0,0이고 0,0. 반지름이 이제 2란 얘기거든. 2. 요거는 직선 Y는 X 플러스, 이건 이제 직선 Y는 X 플러스. 대충 뭐 이렇게 지난다고 해. 뭐 지난다고 해. 그럼 이제 만나는 두 교점의 AB다. AB. 그럼 요게 이제 AB다. AB. 그랬을 때에 현 AB의 길이가 2라고 했나? 2. 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2라고. 이 길이가 2라고. 2가 되도록 뭘 구하는 거냐? 아, 2가 되도록 요 A 값을 구해라.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워버려. 요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요게 되도록 이제 Y는 AX 플러스 1을 되도록 하래. 그러면은 이건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현의 길이가 2가 되도록 이제 우리가 A 값을 구해야 되네. Y는 X 플러스 A. 그러면은 이거는, 이것도 똑같지. 원의 중심에서 요 현에다 수선을 그어. 수선금 어떻게 된다? 이등분하다, 이등분.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뽑아낼 수 있지 않냐? 직각삼각형. 이거 직각삼각형. 요걸로 풀면 되지. 피타고라스 정리. 야, 그러니까 이제 피타고라스가 이제 천재야, 천재야. 그치? 천재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요 길이 나오네. 원의 반지름. 야, 2. 원의 반지름 2. 아까 이제 이거는 여기서 날려줬잖아. 4니까 2의 제곱이잖아. 아까 반지름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이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지. 야, 요거 저기 직선을 일반형으로 고쳐주자. 요거 y 이항시켜. y 이항시키면은 x 마이너스 y 더하기 a는 0. 일반형으로 고쳐주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 요 길이, 그 요기 길이는 요 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하면 돼. 거리. 그러면 요게 얼마 된다? 요게는 1이지, 1. 1이 되는 거지, 1. 이거 필요 없다, 1. 이걸로 푸는 거야, 이걸로. 이거. 그럼 여기 얼마가 나와야 되냐? 여긴 루트 3이 나와야 되지, 루트 3. 그치, 루트 3이 맞지? 아, 루트 3. 그래야 이거 제곱은 요거 제곱다, 요거 제곱이. 루트 3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가 돼야 나와야 돼. 루트 3이 나와야 된다, 루트 3. 그러니까 그럼 구해보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 구하면은 이제 그 루트 x 계수에 제곱하면은 1의 제곱 더하기 y 계수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분자는 절대값 00 집어넣어. 00 집어넣으면 a만 남네.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 루트 3. 루트 3. 그럼 분모는 1 더하기니까 2가 되잖아. 2. 그러니까 여기 루트 2야. 루트 2. 따라서 절대값 a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네. 루트 6. a가 두 개가 나오네. 야,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까 문제에서 아무 말 없었나? 아니, 내가 대충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상수, 야, 답이 두 개인가? 그럼 아무 말 없지? 답두 개인가 보다.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요 루트,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이거 요 밑으로도 간다는 얘기지,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두 개. 그럼 이쪽으로 똑같이 나오겠지? 똑같이.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온다. 가로 2번. 자, 요것도 가로 2번 똑같은데, 이게 교점을 이제 AB라 하고, 현 AB의 길이가 2가 되도록 상수 A 값을 구하라. 그럼 이제 원이 이렇게 했다. 원. 아, 이거 원의 중심, 이거 0,0이네.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은 여기 4니까 2, 2. 그럼 이제 요게 직선이, 뭐 예를 들어 직선은 이렇게 지난다. 대충 그거. 대충. 교점이 AB야. 그러니까 여기 AB. 그랬을 때현 AB의 길이니까 요 길이가 2가 돼야 된다고, 2. 요 길이가 2가 돼야 된다. 그럼 이제 아예 지워버려. 필요 없는 게 옆에. 에이, 그때 A 갖고 와라. 그럼 똑같지. 요 원의 중심에서 여기 저기 현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이등분한다. 이등분 해놓고 우리는 또 똑같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뽑아내는 거야. 이렇게 뽑아낸다. 그러면 여기 2니까 이제 이등분 하니까 1 아니냐? 1, 1, 1. 그래서 1로 쓰고 1, 1, 1. 그 다음에 이제 요쪽 길이. 여기는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2. 어? 야, 그럼 여기도 루트 3이네? 루트 3? 루트 3? 루트 3이 돼야 되지, 그치? 루트 3. 그러면 루트 3은 어떻게 나오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3이란 얘기잖아. 야, 이걸로 푸는 거야, 이거. 그러면 A값 나오겠네. 간단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바로 풀자, 그러면. 이제 원과 직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면 이제 루트 분모, 루트, X 개수의 제곱,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절대값. 00 7번, 2만 남네.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루트 3 나와야 된다, 루트 3. 그러면은, 그럼 좌변은, 야, 여기, 요거를, 요쪽으로 넘겨버리자, 곱해. 그럼 이제 좌변은 루트 2가 나오고, 아, 루트 1의 절대값이, 그럼 2라고 쓰고, 2. 이라고 쓰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네. 이거 양변 제곱해버릴까? 이거 계산이 좀 만만치가 않아. 양변 제곱해버리자. 제곱해버리면 4는 3 곱하기 a제곱 플러스 1 되네. 4는 3 곱하기 a제곱 플러스 1? 그러면 양변 3으로 나눠. 3으로 나누면은 3분의 4는 a제곱 더하기 1. 1 이항시켜. 1 이항시키면은 a제곱의 값이 나오네. 3분의 1. 그러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유리화시키면은 3분의 루트 3.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된다. 유리화시켜서. 아, 그 이렇게 된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4. 이게 답이다. 답 이렇게 풀면 된다. 뭐 전혀? 아무튼 대체로 어렵진 않은 문제다. 6번 보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과 직선 요 원이 이렇게 직선 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 넓이가 최소한의 원의 넓이. 아, 교점은 구할 수 있겠다. 교점은 구할 수 있겠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도대체? 그러면 요 원의 중심은 이게 이제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지. 그래서 이제 원의 중심이 이게 0,0. 여기 반지름은 4야. 반지름 4고 이제 직선은 이제 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충 봐. 이렇게 해야 돼. 대충 이렇게 하고 그럼 요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그러면 교점이 여기 나왔네. 그요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럼 요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거. 그럼 요두 점을 지나는 원은 굉장히 많겠지, 그치? 굉장히 많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뭐, 크게, 아니, 또 막상 글라 하니까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되게 많겠지?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넓이가 최소가 돼야 된대. 그럼 넓이가 최소란 얘기는 뭐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거. 반지름이 작다. 그치. 반지름이 작아야 넓이가 작겠지? 그러면은, 요두 점. 그러면 요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직선의 교점. 직선, 아, 이거 직선을 저기 지우면 안 되겠다.
그요 직선과의 교점에서 요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건 어떤 거겠냐? 가장 작은 거는, 야, 요게 지름인 거겠네. 이해되지? 요게 지름인 직선, 원이 가장 작겠지. 넓이가. 그래서, 대충 한이 정도?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지름이 딱 돼버리는 거야, 요게. 요게 지름이 딱 돼버리면은 넓이가 가장 작겠지. 넓이가 가장 작은 원이 나오겠지. 넓이가 여기 딱 지름이 돼. 이것보다 더 작을 수는 없잖아. 여기 지름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아 그럼 이두 점을 구해야 되나 보다. 두 점. 그래서 이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럼 대입법으로 풀면 되겠다. 2y랑 5를 이항시켜.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 해놓고 대입을 해가지고 풀면은 나오겠다. 근데 그렇게 풀어도 답이 나와. 그러면은 x값 나올 거야. 그럼 y값도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두 점이 나올 거야. 좌표가. 여기도 두 점, 저기, x축, y축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요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지.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지름이고, 그거 반 자르면은 반지름 나오겠지.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지. 왜냐? 우리는 점의 좌표를 구할 필요 없이 요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 요 길이. 요 길이. 그럼 요 길이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뭘로 구하냐?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현의 길이. 현의 길이. 그래서 직선이 뭐야? x 플러스 2y 더하기 5는 0. 현의 길이를 구한다. 현의 길이. 현의 길이.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였다가 수선을 그으면은 수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나? 이등분 한다. 이등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직각삼각형이 나오잖아. 직각삼각형이. 직각. 그러면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이 4. 4고. 그 다음에 요 길이 나오지. 요 길이 어떻게 나오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나온다고. 요두 개로 풀면 되겠네. 그럼 풀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이제 분모 루트 x 개수의 제곱하면 1의 제곱 더하기 y 개수는 2지. 그럼 2의 제곱 해놓고 분자 절대값 해놓고 이제 여기다 00 집어넣으면 되지. 00. 00 집어넣으면 5만 남네. 5. 아, 그러니까 루트 5분의 5네. 루트 5분의 5. 그 유리화해. 그럼 루트 5를 곱하면은 여기 없어지고 루트 5만 남네. 루트 5. 그래서 요게 루트 5가 되는 거야. 루트 5. 아, 그러면은 이게 나오잖아. 여기 길이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거 제곱 뺀 다음에 그 루트 씌우면 되지. 그러면 이제 루트 4의 제곱하면 16 빼기 루트 5 제곱하면 5. 그러니까 루트 11이네. 그 반지름이 루트 11이라고. 루트 11. 우리가 구하는 원은 요거잖아.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 요거를. 그니까 반지름이 루트 11이야. 그 원의 넓이는 11파이지. 제곱하니까. 11파이. 답이, 그래서 1번이다. 아, 참, 재밌는 문제네. 다음 7번 보자. 원, x-3의 제곱 더하기 y제곱 구하. 아, 이거 그러면 이거 중심이 3,0 나오고, 반지름이 3이네. 아, 찍자. 3,0. 여기 중심. 여기 3,0이고 반지름이 3이다. 3. 그다음에 직선 y는 2분의 1x는 두점 PQ에서 맞는다. y는 2분의 1x. 아, 이거 뭐 대충 그리자. 대충. 어차피 시험 볼때 제대로 그릴 수는 없잖아. y는 2분의 1x. 대충은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모양만 봐야 되니까. 이게 그럼 두점 PQ에서 만난대. 야, 두점 만나네. PQ 뭐두 점에서 만나겠지. PQ. 선분 PQ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짠일 때 A 더하기 B 값. 선분 PQ의 수직, 아, 이거 웃기네. 웃긴다. 선분 PQ의 수직 이등분선이면은, 아, 이거 문제가 좀 쉬운데. 원래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려운데 말이에요. 좀 쉽다. PQ의 수직 이등분선이면은
원의 중심을 지나겠네. 그치? 원의 중심.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성금 이등분 하잖아. 아, 이거 쉽다.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라고. AX 더하기 Y 더하기 B는 0. AX 더하기 B, 아이, 까먹었다. AX 더하기 Y 더하기 B는 0. AX 더하기 Y 더하기 B는 0이래, 이게. 야, 그러면은, 일단, 이게, 요 놈하고 수직이라며. 수직. 그러면은, 요 기울기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요 놈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 요 놈의 기울기는. 요 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A가 얼마야? A가 2가 돼야 되지, 2. A가 2가 돼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x 나오잖아. 그러니까 A가 2가 돼야 되는 거고, 그치? A가 2. 그러면 이제 A가 2가 나왔어. A는 2가 나와.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구하냐? A는 2. 야, 여기 2를 써버리자, 아예. 2가 나왔고. B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야, 요좀 지나잖아. 원의 중심 3,0. 그래서 X에다가 3, Y에다 0을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 그럼 B가 나오겠네. 3 대입 배파. 그러면은 2 곱하기 3이니까 6 더하기 0 더하기 B는 0이 나와야 되지. 그럼 B는 마이너스 6. B가 마이너스 6이다.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4, 답이 2번. 아,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좀 쉬웠다. 10만 하자.